정부가 서민들 재산 불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세금도 안 떼고 금리도 높은 재형저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아이들 상속용으로 이 통장을 활용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높은 금리 혜택에 이자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재형저축 상품. 4년 전 출시된 첫날에만 3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서민들의 재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가입 조건도 엄격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5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지고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수준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12세 이하 가입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계좌 한 개당 평균 잔액은 전체 평균의 4배로 만 3살에 가입해 7살이 된 한 가입자는 현재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연령 제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재산 증여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서민 재산 늘려준다고 출시한 재형저축이 취지와 달리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추적조사에 과세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